오늘은 순천 정원 박람회에 왔습니다. 여기는 순천 호수 정원입니다. 순천 호수 정원은 국가 정원의 중심 공간으로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인 영국의 찰스 쟁스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. 순천의 지형과 물의 흐름을 잘 살린 정원입니다. 호수는 순천의 도심, 호수를 가로지르는 긴 데크는 동천, 중심 언덕은 봉화산, 작은 언덕 다섯 개는 순천 도심을 에워싸고 있는 난봉산, 인제산, 해룡산, 앵무산, 순천만을 의미합니다. 잘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화려한 색의 튤립과 풍차로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공간을 연출한 이곳이 세계 정원 중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이랍니다.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정원, 하나은행에서 마련한 시드뱅크 가든, 변화, 도전, 창조를 표현한 새마을 정원입니다.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눔 숲입니다. 이곳에선 봄에는 유채,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이 만개하고요. 이어지는 비오톱 습지에서는 자연 습지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나란히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드는 나무들이 보이시나요? 소망의 길이라 불리는 이곳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으며 마음속에 소망을 빌어보세요. 빅토리아 시대 정원의 아름다움을 재현해놓은 이곳에서 영국 사람들의 여유로운 삶을 엿보실 수 있답니다. 왼쪽은 지중해의 목가적인 분위기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터키 정원과 대리석과 수경시설이 돋보이는 스페인 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길은 노란 무스카리 꽃과 함께 정원의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곳입니다. 바로 옆은 수국원입니다. 이곳에서는 6, 7월에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20여 종의 수국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.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식혀준 향스럽고 아름다운 수국을 감상해보세요. 싫다.